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게 창고가요,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게 규모를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. 요것이 그 제명기로 보입니다. 그 목화를 집어넣으면 솜과 그 씨앗을 분리하는 그건데요. 이야, 대단하다. 이게 전부 솜을 털어내고 그리고 씨앗만 남은 게 여기에 수천 톤씩 쌓여 있어요. 여기에 목화 씨앗입니다. 그래서 솜은 하나도 없고 씨앗만 남았는데 요것이 그 영양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. 요 씨앗은 캘리포니아의 그 농장 소모기로 기차로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솜을 가공하는 곳이에요. 여기에 창고가 한 100여 년 된 그러한 곳입니다. 목화씨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 저 끝에까지 가보겠습니다. 여기에 쌓여 있는 목화씨가 산더미처럼 있어요. 이거 물어서 내리면 파묻혀 죽겠어요. 근데 전부 목화씨입니다. 그래서 저편에서 그 목화씨만 털어서 여기다가 전부 쌓아놓는 거예요. 솜은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계가 그 목화를 집어넣으면 그게 씨와 목화를 분류하는 그 기계예요. 한국말로 하면 제면기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어마어마하네요. 이런 트레일러가 목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부려놓는 곳이에요.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솜을 가공하는 곳이 아니고 그 씨앗을 전부 싣고 와서 여기에서 반출만 하는 그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솜털 공장은 다른 데를 가야 돼요. 전에 갔던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가든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. 그리고 이 화차는 이 소모기로 그 씨앗을 전부 실어서요, 뭐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텍사스로 보내고 뭐 등등 그 다른 곳에 농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. 이게 얇은 철판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그 단열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그 온도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곳에서 안에 들어가서요 이것을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그리고 곡식 저장 탱크 하나는요, 약 5천 톤 정도를 저장하는 거예요.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건설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곳입니다. 그 습도가 13% 미만이 되어야 그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곡식 탱크의 안에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교량처럼 생긴 곳은 저울이에요. 여기에 트레일러가 들어오면 그 무게가 달리는 겁니다. 저편에서 오기 전에 트레일러 그 빈 무게를 달아요. 그리고 지나가면 그 트레일러 무게를 뺀 나머지 곡식의 무게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에 그 트레일러 아래에서 이곳으로 벼를 쏟아붓는 거예요. 그러면 곡식 저장고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곡식 저장고가 곳곳에 많잖아요. 그러면 그 진공으로 빨아들이면서 곳곳으로 좀 뭐 배분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쇠사슬이 저 꼭대기까지 되어 있어요. 이거 잠그는 장치네요. 쇠사슬을 안 움직이게. 그리고 이 진공 파이프를 작동을 할 때 이 쇠사슬을 움직여서요 막고 다른 쪽을 열고 그러면서 계속 운반이 되는 거죠.